아이고, 와, 아, 나 무서워. 아, 나 안아야 싫다고. 아이고,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. 아, 나 안 해서도 되니까 그냥 내 식대로 올라가게 내버려 두라고, 제발.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정말. 그래서 이때껏 냈었잖아, 면아. 근데 뭐, 너 그래서 풀었었니, 한? 엄한 남자들 분탕질이나 해대고. 그래, 양기남을 찾았다고 치자. 그 양기남이 오냐 하고 너하고 해준대디? 너 몇 달 안 남은 시간 그냥 지나가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래? 악기돼서 나랑 싸울래? 그러고 싶었냐나? 성공해.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. 나 잘 돼가고 있었다니까. 웃기지 말아냐나.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야. 세상이 아무리 막가파처럼 돌아가도 이 세상에는 순리를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이야. 와. 신령님이시여, 생자 필면이라 태어난 모든 것들은 멸하여 죽어 없어지지만은 이 불쌍한 영광은 방황하고 있나이다. 좋댄다, 아유. 어이! 이소영 PD님! 어우, 지태 죽이십니다. 아침부터 또 왜 그래요? 욕구 불만이야? 아니, 습관이지 뭐. 나는 이 섹시한 여자들을 보면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. 어? 이것도 재주 아니냐? 조심하세요. 그러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하십니다. 어머머, 오늘 좀 까칠한데? 그러니까 더 매력 있다, 야. 어? 아니 그러지 말고 상태 좋을 때 어? 남자나 좀 만나라. 라디오국에 스펙 죽여준 놈 하나 있는데 걔가 너한테 관심 있대. 걘 그래도 나름 총각이야. 됐습니다. 사용할게요. 한창 된데 연애해야지. 아유. 너 혹시 강선호 때문이야? 걔랑 뭐 있어 너? 있긴 뭐가 있어요 걔랑. 아니 스태프들이 뭐 그러더라고. 너랑 강선우, 어? 강선우 걔가 너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고. 둘이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다던데. 아니야? 아니야. 그냥 친구 맞아요, 우리. 그래? 야, 그럼 해. 남주기 아까운 애야, 진짜. 어떻게? 추진해? 할까? 봐서. 봐서는. 에이.